이 쉑쉑의 감튀는 쉐이크에 찍어 먹기 좀 약해. 소금기가 약한 거예요? 아니, 아니 그 애가 흐물어진다는 거. 좀 흐물흐물해. 우리 것도 같이 사는 거예요? 어. 어 진짜요? 너네 뭐니? 저희 다 저 김밥 먹긴 했는데. 사. 아 그럼. 내 꿈만 사라고 보냈겠냐? 내 꿈만 사오라고 시부름 시킬 리가 없잖아. 아, 저... 내 꿈만 사올 거면 내가 내려가서 먹고 오면 되지. 다행이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골라서 손이 너무 질렀는지. 아, 손흥민 헤딩골 중계를 해보고 싶었는데. 아, 나 진짜. 근데 진짜 아 멋있는 장면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그게 또 안 들어가. 그런 건 안 들어가고. 두 개는 더 들어갔어야 되는데. 5대 0 나왔어야 되는데. 화장실 좀 갔다 와야겠다. 화장실 좀 아무도 없네. 더워서 좀만 열어둘게요. 여기 카메라 좀 돌고 있습니다. 듣고 모시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아주 오늘은 아 그냥 물어보고 아니 계속 물어봐서 그래. 아니 오늘 여기 찍는 거 괜찮아? 어, 난 괜찮아.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괜찮아. 아니 나한테 물어봐. 나한테 물어봐. 똑같이. 야, 뭐야? 뭐 나도 이해해라. 아이템도 또
나부터 저는. 좀 그렇죠. 아, 맛있겠다. 햄버거도 시키고. 어, 햄버거도 됐죠. 어, 저녁을 그럼 몇 개 먹는 거야? 근데 김밥 한 줄밖에 안 먹었으니까. 작가님이 쉐이크만 시키셨죠. 아니, 나 햄버거 시켰는데. 아, 햄버거 시켰어요? 어, 뭐지? 어, 나만. 아, 아. 언제부터? 얘가 뭐 시켰는지가 궁금하다. 안 시키는 거 아니야? 소식자. 이랬는데, 이건 참을 수 없지 하고 갑자기. 체크 드시더니 왜? 소심. 와, 냄새. 오, 귤 냄새가. 와. 귤 진짜 맛있어요. 그래, 같은 쉐이크. 오빠 케찹. 케찹 트위스. 마요네즈. 더 많이 가져와주세요. 아니, 근데 사실 나 혹시 나 먹는 거 다 커서. 아니, 그게 아니라 난 감자. 햄버거 종류 다 똑같아? 나 이거 안 빠져. 잠깐만. 남은 두 쌈 먹어. 저만 시켰네요. 네, 전 감치랑 쉐이크만. 왜? 김밥 먹어서. 맞아. 햄버거 안 먹어? 응. 왜? 아, 그거 햄버거 먹은. 먹었어요. 아니, 햄버거 먹은 나는 뭔가. 아니, 아, 고민하다가 왜 시킬 거야.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왜 사옥에다가 쉑쉑을 만들어가지고 통계적으로 먹을 수밖에 없게 되잖아. 몇 번은 아니다 괜찮아.
저거죠. 저거? 이거? 요즘 재밌는 콘텐츠 추천 좀 해주십시오. 비질란테. 비질란테는 몇 무슨 요일에 업데이트 되지? 어떤 거요? 비질란테. 그것도 수요일인가? 오늘이야? 두 편씩인가요? 그것도? 너무 찔끔찔끔 올라와서 한꺼번에 보려고 안 봤네. 넷플릭스인 잘 안 그러는데 디즈니는 왜 약간 한국 스타일로 찔끔찔끔 공개하지? 뭐가 되겠죠? 너 3초 만에 죽을 생각이지. 고란전? 고란전은 다 공개되려면 한 1년 남은 거 아니야? 32부작밖에 안 돼? 그럼 몇 화까지 나오나요? 아니, 몇 화까지 나왔나요? 슬로우 호시스 다 봤습니다. 시즌3가 언제 나오지? 이번 주에 나오지 않나? 다음 주에 나오나? 슬로우 호시스 안 보신 분들 추천드립니다. 게리 올드만 나오는 첩보물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스파이물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영국 스타일. 아, 영수 안 그러네. 영수 좀 기다려봐. 슬로우 호시스는 애플 TV. 독전 2도 봤습니다. 독전 1을 뭐 그렇게까지 재밌게 보진 않았어가지고 독전 2에 왜 이렇게 막 엄청난 속편이 공개되는 것처럼 기대감이 뭐였는지를 잘 모르겠고 일단 독전 1이 그렇게까지가 아니었잖아 원래. 김주혁님 연기 정말 좋았죠. 아까 독점원이 전체적으로 뭐 재밌긴 했는데 우와 투가 나온다 막 이렇게 할 정도였나? 왜냐면 어느 정도 완결이 된 느낌이었기 때문에. 나는 솔로 16회. 나는 솔로다 지금.
레전드 편 다 보고 있어. 씹기, 고기 이렇게. 그거 좀 재밌던데. 뭐? 웨이브에 거래라고요. 유승호 나오는. 오리지널? 네. 볼까 하다가 말았는데. 재밌던데요? 지금 저도 지금 보고 있는 중이라서 끝까지는 아직 안 봤습니다. 웨이브 오리지널 중에는 약한 영웅밖에 안 봤는데 그 정도 급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저도 약한 영웅 좋아하는데 약한 영웅 좋아하는 제 친구가 추천하더라고. 그거 좋아하면 좋아할 거야 이렇게. 그거 추천드립니다. 그 티빙의 옐로우스톤. 넷플릭스에 옛날에 한번 추천했던 것 같은데 본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킹 오브 스톤크 한 편짜리 영화거든요. 독일 거야. 독일 거. 킹 오브 스톤크 보였어요? 전혀 모르는 배우들이 나오실 겁니다. 이게 약간 그 노잼국이잖아. 근데 은근 재밌어요. 되게 재밌게 만들었어요. 약간 그 회사를 차렸는데 두 CEO의 어떤 블랙 코미디 같은 이야기. 근데 되게 빠르게 진행되는데 어? 독일이 이런 스피드로 만들어? 이런 느낌? 또 뭐 봤더라? 아, 낙원의 밤 봤다. 독전을 봤더니 차승원 씨 연기가 갑자기 보고 싶어서 할렐루야 막 이게 좀 나 되게 차승원 씨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말고 다른 거 없나? 그래가지고 이재율? 그 다음에 요즘 띄엄띄엄 보고 있는 게 애프터라이프 앵그리맨 영국 거. 와이프가 죽은 남자가 이제 굉장히 시니컬하게 인생 볼장 다 봤다라는 식으로 동네 기자인데 주변 사람들이랑 되게 띡띡거리면서 사는 After Life Angry Man. 약간 심심풀이로 보기 괜찮아요. 왜냐면 시즌제인데 에피소드가 막 이렇게 스트레스 있게 전개되는 게 스타일이 아니어서.
찾아요? 응? 물티슈? 아니 그냥 티슈. 비공식 작전도 봤다. 별로였어. 아, 더 킬러. 아주 재밌게 봤어. 데이비드 핀처는 뭐. 700이 뭐죠? 프리드리 님? 로키? 로키가 뭐야? 옛날 로키? 마블의 로키? 난 또 실베스타 스텔론 로키 얘기한 줄 알고. 죄송합니다. 너무 옛날 로키로 갔네. 정신병동에도 뭐가 떠요? 해가 떠요? 아침이 온가? 웃음이 와요? 아침이 와요. 아침이 와요인가? 아침이 와요. 그건 조금 봤는데 취향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애플TV에 은근 좋은 게 많아요. 빠친코는 안 봤지만 인기가 많았었고 크라우디드라고 조금 어려운데 이제 그 스파이더맨 배우 나오는 거 그 아만다 사이프리드랑 그거 있고 원래 여기서 밀고 있는 뭐 더 모닝쇼, 인베이전 뭐 그런 거는 오히려 좀 재미가 전 없는 것 같고 슬로우 호시스랑 그 하이잭킹도 괜찮았고 기억이 안 나냐 하도 많이 봐가지고
내가 보기엔 디즈니가 제일 별론 것 같아. 앞만 봐도 제일 노력을 덜해. 얘네가 하나만 밀어. 옛날 거 그냥 쌓아놓고 딱 하나 미는 거야. 그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자기들의 OTT 컬러를 만들지 않고 근데 법무팀이 강하죠?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12호 거를 좀 볼 수 있는 루트가 나오면 좋은데 웨이브가 HBO랑 계약이 끊겼나봐. 석세션 시즌 4를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오네. 아 진짜 석세션은 어둠의 경로에도 없고 웨이브에서 빠졌고요. 대신에 이제 그 BTV에는 석세션이 뭐 전편 소장이 가능해서 시즌 3까지는 소장을 하고 있는데 그걸로 보면 BTV 모바일로도 연동해서 볼 수 있으니까 그걸로 보면 되고 물론 사야 되지만 근데 이제 시즌 4가 안 들어와. 빨리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라스트 오브 어스도 안 들어오고 웨이브에 있는 거는 HBO 그 HD인가? 그것밖에 없어요. 맥스 최근에 본 영화 중에 약간 그 옛날 무슨 성공한 기업 영화들 은근 뭐 역사성으로 그냥 재밌잖아요. 람보르기니랑 영화는 진짜 못 만들었던데 맥도날드 제목이 맥도날드인지 모르겠는데 두 개 봤어요. 영화는 진짜 못 만들었는데 그냥 아 그 당시에 그랬구나 뭐 정도로 알게 됐어. 아 파운더 맞아 파운더 맞아. 내 그 파운더를 보고 햄버거를 엄청 먹었어. 아니 괜찮아. 할 거 있나? 없어? 짜내봐. 짜내요? 응. 짜내면 안 죽어요? 응. 이분들 기다리시잖아. 알겠습니다. 어? 짜낼게. 비는 시간에 어? 아저씨 밥 먹는 거 보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뭐라도 해야지. 알겠다, 감튀 그거 여기 손 누구 손이야? 제 손이요. 네 손이야? 여자 손인 줄 알고 다들 계속 지금 섬소 목수라고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당연히 손이었어요. 아까부터 설레고 있었는데 나
남자 손 보고 설레고 있어. 비참한 이 프롤로그 채팅창. 아, 저 손에 작가 손인 줄 알고 설레고 있었. 이게 비참, 집단 비참. 오늘 비참 2시간 해야 되니까. 목이 좀 아파서 약을 좀 먹겠습니다. 요즘 이비인후과를 좀 다니고 있거든요. 성대 결절 레컵 아닌가? 있어서 매년 3월까지는 목을 어마어마하게 쓰기 때문에 제 인생에 가장 목을 많이 쓰기 때문에 3월까지만 견디고 그 다음엔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됩니다. 자, 다음 주부터 월말까지야? 연말까지야? 아, 연말이요. 내가 월말이었었어요. 연말까지 대충결정 특집으로 게스트를 2주씩 체인지하면서 진행합니다. 첫 번째 게스트는 시그니처 지원 씨. 그래서 12월 1일에 이제 녹음하고 아, 뭐야. 12월 1일에 녹음한다는 거야? 아니구나. 첫 번째는 시그니처 지원 씨고 12월 1일 금요일에 녹음하는 사람은 프로듀스 1077 클라시 형서 지민 보은 씨. 그다음에 12월 1일 금요일에 또 녹음이 박펠레가 없는 기간이라서 비매너 챔피언스 리그로 돌아가는데 특별 게스트로 효린 씨. 끝이야? 네. 아, 뒤였잖아. 알트가 있기 때문에 왜 싫어? 첼지언 부를까? 오디션 무슨 오디션이에요 베테니 그냥 와주시면 감사한 거지 시간 안 되니까 2주씩 하는 거지
여보세요? 아, 햄버거 시켜줘. 근데 감자튀김도 물리지. 감자튀김만 먹으면 물리지. 맞아요. 다른 게 있어야 돼. 근데 지금 나 너무 저녁이 차 먹어가지고. 귤을 먹어볼까? 완디님이 주셨다고? 네. 귤은 이렇게 해줘야 달아집니다.
오우씨. 되게 못해. 조명에 들어갔어, 조명에. 조명에 들어갔어. 오우씨. 곰이 제 곰제주. 조명에 들어갔어. 아 진짜 웃긴데? 어 이제 세 개로 옛날 했는데. 아 이거 폼이 웃겨요? 좀 다시 해봐봐. 뭘 찍으려고 했는데? 웃기잖아. 아 왜 안 해요? 곰 제주 부리는 거 찍고 싶은데. 오늘 밥 없다 누구야? 세 개로 원래 잘했는데. 탔어? 고기가 탔어 누구냐? 그럼 이 김밥은 어떡하지? 내일은 있어요? 내일이면 상하잖아, 그지? 그쵸, 저 김밥은 쉬겠죠.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드세요. 야식 안 먹니? 자요. 이제 지금 이것도 먹어. 소식자 중에 소식자 지금 오빠랑. 한번 밥을 한번 먹고 크게 한번 나의 대척점이 당해봐. 있는 스타일이구나. 어, 크게 한번 당해봐야지. 아직 나한테 제대로 안 당했나?
아, 감튀 시키셨어요? 네. 지금 감튀를 깨작깨작하면서 반을 남긴 거 있는 거야? 반도 내가 먹었어. 같이 먹는 거야? 아니, 나는 안 시켰는데 그냥 조금씩 지워 먹었는데. 왜 남의 거 뺏어 먹어? 허락 맞고 먹었어요. 네가 시키면 되지 왜. 저는 먹을 생각이 없었어요, 사실. 정의 최악이지. 뭐라고요? 감튀 먹을 생각 없는데 뺏어 먹는 애들. 라면 먹을 생각 없는데 젓가락질하는 애들. 뼈작가. 별명이 드디어 나온 것 같다. 아니 합리충이라뇨. 합리충이라니. 넌 별명 너무 많아. 아니 합리충은 뭐야. 제 별명 짓지 말고 뼈작가 지어주세요. 저 감튀 잡아드릴게요. 여우제. 여우제. 우제 작가. 뼈작가 좋네. 찍는 거야? 자, 이렇게 또 편집까지 정성스럽게. 레드벨벳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팬들한테는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또. 여러 개 있는데? 뭐 스티커도 있고. 어? 부동산 있네. 이거 나왔어? 봐봐. 어? 슬기지. 어? 다 다르네? 오빠 누구 누구 나왔냐고? 네. 지금 다 다양해. 다 달라. 어? 이건 뭐야? 브로마이드인가? 네, 브로마이드. 포커가 아닌가? 네, 그거 말고 또 있더라고요. 어, 전화할 수 없었는데? 네, 저건 포커 아니야. 지금 오빠가 보면. 엽서 같은 건데. 아, 이런 건 포커 아니야. 아니, 그거는, 이건, 아니, 그거 말고 또 있어요. 스티커구나. 네, 또 잘 찾아보시면 또 있어요. 포커는 표준 사이즈가 있는 건가? 우와, 웬디. 웬디. 어, 다 달라. 피디님 뭐예요? 슬기.
이거는 이거 버려도 되지. 네. 이거 치워도 돼? 아, 네. 감사합니다. 이거 아, 이번 주 금요일 경기가 있구나. 인천 울산. 아, 서울 수원 경기를 봐야 되는데. 제주 대전 경기 중계해야 돼서.
지금 1점 차니까 만약에 여기서 승리와 패배가 발생하면 3점씩 차이가 나서 마지막 라운드의 멸망전이 성사가 안 되네요. 그죠? 근데 한 팀이 이기고 한 팀이 비기기라도 하면 3점 차. 그리고 다득점이 다득점은 수원이 더 많구나. 그러면 모르는 거네. 그죠? 멸망전에서 만약에 수원이 이기면 수원이 한 칸 올라가는 거니까. 그죠? 보다 올라가고 저는 부산 강등 될 때 구덕에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보고 있었어요. 충격적이었죠. 성남 강등 될 때는 그렇게 성남 강등 될 때도 현장에 있었는데 성남 강등 될 때는 그렇게까지 충격적이지 않았어요.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부산은 좀 부산 때 한번 겪어서 그런지 성남 강등 될 때는 좀 그랬는데 부산의 강등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강등 요정이 아니라 승강 플레이오프를 그냥 보러 간 거지. 그때가 또 강민호 신소연 결혼식 날이라서 결혼식 사회를 부산에서 보고 넘어가서 직관을 했죠. 옛날이지. 그때 봤지.